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어제는 방송을 전혀 못했고요. 오늘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죠? 일단 뭐,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는 모습이죠. 추세를 돌아와서 추세 전환까지 하고,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 일원들하고 아 이게 60일 올라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올라타고요. 그다음에 이틀 동안 더 올라가면서 드디어 예 추세 전환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자, 약세장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되나? 보통 약세장이 전문가들이 다 추죠. 얘기하는 그 기본이 얼마냐면 약세장 속에서도 베어마켓이 이렇게 약세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지금 강세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강세장으로 갔었고요. 약세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런 반등이 있다.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베어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크게 약세장에서 베어마켓 나타나는 만큼 투자자들이 반등이 났을 때 진정한 바닥을 찍고 오르는 것인지, 자 바닥을 찍고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 단기 반등 구간이냐 이걸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단기 반등 구간이다, 단기 반등 구간이다. 이게 상당히 구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약세장은 12 내지 1년 내지는 1년 3개월, 1년 15개월 이 정도를 하고 2년을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지금 약세장이 얼마를 갔나요? 7월 달부터 왔으니까 7월 달하고 그죠? 7월 말에서 7월 달부터 예, 6월 말 그러면 이게 1년 12개월이죠. 13, 14, 15. 15개월이 끝났네요. 그죠? 15개월 정도.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태까지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물론 60에서 한번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약세장의 반등 구간이냐? 이게 베어마켓이냐? 아니면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이냐 또는 반등장이냐 그냥 이 정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어쨌든 바닥이 가까워서 이제는 넘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재가. 그렇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변모하면서 지금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죠. 예,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강달러가 지금 약세라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이 그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상승은 상당히 그 뭐라 그래요? 16.3%가 평균 중간 선거 이후 16.3% 미국 중간 선거 이후는 또 보통 16.3%가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의 증권을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죠. 약세장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 우린 7월 달부터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 뭐죠? 예. 미국장에는 12월부터 그죠. 약세장으로 전업해서 반등 구간이 한 번, 크게 두 번, 세번 정도 나왔죠. 우리는 요런 잔챙이 말고 큰 거로 다 따지면 예, 베어마켓 랠리가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이 왔습니다. 그쵸? 세 번이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11개월이 약세장이 보통 12 내지 15개월인데 우리나라는 벌써 15개월이 와 있고 미국은 지금 11개월이니까 자 이것이 다우존스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장세로 갈 것이냐 추세는 뭐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죠.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S&P 지수도 예, 추세 전환을 아직 못 하고 있다. 여기도 보면 큰 베어 마켓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면 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장세고요. 미국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훨씬 더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그죠? 일단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이 미국은 떨어져도 우리는 안 떨어지고 미국은 세 번에 걸쳐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뤘었지만 우리는 베어마켓 랠리라 한 번, 그죠? 여기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여기도 강하진 않았어요. 강한 건 이거 외에는 뭐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자,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를 가다가 이번만큼은 조금은 추세를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잡고 가야 되는데 신주도주가 누굴까?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 투자자가 돼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그럼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죠? 신주도주가. 조만간 저희도 이제 그것이 찾아지면 이제 아마 방송에서 또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신주도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에서 조금씩 뭔가가 보이는 것은 있지만 아직은 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케이 지금 이틀째 강하게 날아오는 것이 뭐냐면 2일째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것이 갈 것이냐?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돌파했죠. 역사 자 떨어지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 나가고 자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그죠?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놨고 뭐 여기서는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는 거의 전고점을 전고점을 다 돌파 나가면서 지금 61,800원까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 날이 거의 반도체 바닥입니다. 9월 30일이 9월 30일 잘 보시죠.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30일에서 수익률이 지금 얼마냐 하면 삼성전자가 16% 올라갔습니다. 그럼 동진 세미켄을 보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인데 동진 세미켐을 보면 9월 30일 똑같죠. 바닥을 찍고 지금 얼마 갔냐? 동진 세미켐은 16%가 아니라 24% 나갔습니다. 이유 보이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의 바닥을 잡은 거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점점 커져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까요? 아직 얘도 반도체에 지금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소부장 기업을 집중해서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차기 주도주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신 주도주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종목일까요?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기미가 보이면 저는 아마 일원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고, 그것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그것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라고 신주도주가 나간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2015년에 2015년 말에 기업에 쌀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반도체를 갖다 이끌어가서 이때가 삼성전자를 보면 그때가 어디죠? 2015년이죠. 15년에 못 올라갔고 얘는 2016년에 그저 6월달에 바닥을 찍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고요. 어느 업황에서 지금 움직일까 이런 것은 계속 저거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난 것만큼 반등이 나왔을 때 진정한 아마 이번엔 바닥을 찍고 미국 시장도 오르고 우리 시장도 만약에 선거가 잘 마무리돼서 중간 선거가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상당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되고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서 조금씩 시장은 달리 보여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해서 6만 18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하,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갈지 이걸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래간만에 시장이 지금 연일 상승을 하면서 우리 계좌가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없던 수 손절한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못 삽니다. 그죠? 떨어질 때 갖고 있는 주식은 올라갈 때더살수 있어야 되죠. 이래서 이 독립세미캠도 떨어질 때 없는 주식, 제가 무료방송에 여기서 추천했었는데요. 여기서 추천했었죠. 유료방송은 여기 올라탔으면 여기서 추천했고요. 나중에 물론 추가 매수한 사람도 있고요. 그럼 이게 지금 별로 돈 잃은 게 없어요. 삼성전자? 아, 그게 하나도 안 부럽죠. 이게 더 낫죠. 자, 어쨌든 이 기회가, 뭐, 새로운 주도주를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 마음에서 얻었고요. 또 어제 많이 그 공매도 때문에 국방 종목을 떨어뜨렸던 한화 에어로 다시 올라가면서 일단 한화 에어로 뭐 어제 공매도 쳐가지고 132억을 때리면서 좀 국방 종목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갖고 있죠. 한화 에어로는 미국의 11월 초에 레드백을 갖다가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레드백 장갑차. 이것이 3,500대를 갖다가 입찰을 3,500대를 확보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기술 무슨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입찰했다는데 만약에 이게 64조 규모라는데 이게 만약에 낙찰이 되면 우리나라는 대박이 나는 거죠.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 해줄지 독일을 해줄지 아직 두 개가 쌍꺼리로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요. 어느 대로 갈 거는 미국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죠? 3,500대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자, 이것을 미국이 입찰을 받아서 이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것이 한화 디펜스가 과연 입찰에서 따낼 수 있을지가 국부도 한화 에어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이 잘 그죠? 한화 에어로도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잘 국방 종목은 들고 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무상증자를 했던 피코그램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죠? 갔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나갔는데요. 무상증자 5주가 터지면서 무중 한 주당 5주를 주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일단 뭐 차익실현 만약에 올라가거나 그럼 더 떨어지거나 차익실현 해야죠. 차익실현하고 12월
일날 또 가서 다시 무상증자 5주 받아봤자 대체적으로 이런 무상증자 많이 주기 전에 올라간 수익으로 챙기고 끝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여. 만약 5주를 받아서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별로 주식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가는 거 아니라면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에서는 아직 이제 오늘은 이틀 동안 반도체 장세가, 소부장 기업들의 장세가 엄청나게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들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원전주들도 오늘 안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한가 나가서 못 갔다고 그러는데 서운해하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전 종목도 조금씩 반등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수 있는 거고요. 국방 종목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에이 주도주가 설마 가겠어. 주도주는 그저 조정, 주도주도 조정하면서 가는데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것이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여기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시장은 지금 뭔가가 상승장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지는 못해서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좀 쉬고요. 무료방송 준비하고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회복되는 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목감기가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